홍달쌤과 함께하는 깨알 씨 언어특강. 자, 일곱 번째.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그리고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연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산술연산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있는데, 거의 연산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산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헷갈리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 것들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프로그램에는 조건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뭐 다른 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 스위치. 자, 요렇게 스위치. 두 가지가 있어요. if문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자,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서 있어야지. 서 있는 거고, 파란색이면은 건너가는 거고.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가는 거고, 비가 안 오면 자전거 타고 가는 거고. 그럴 때 쓰는 게 if문이고,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 자판기에 보면은 뭐 블랙커피, 설탕커피, 밀크커피, 뭐 유자차, 율무차, 코코아, 기타 등등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가지고 그 결과값을 얻어내는 게 스위치문이다. 그래서 소스코드들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만나이니 만나이니 무서워. 그런 것들 보면은 죄다 if야. 죄다 if문이고 죄다 포문이야.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선택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if 두 글자고 스위치 다섯 글자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연산자 보게 되면은 관계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두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같다. 이렇게 같다라는 게두 개가 써 있다. 그럼 두 개가 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가 같냐. 그래서 10이랑 9랑 같냐라는 거죠. 같아요? 틀리잖아. 10하고 9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거짓이 되는 거죠. 컴퓨터에서 거짓은 뭐다? 0이다. 참은 1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0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느낌표하고 눈은 같지 않다예요. 같지 않다. 그래서 3하고 3하고 같지 않냐? 같잖아요. 같지 않다가 아니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는 거고. 자, 이건 크다. 응? 이쪽에 있는 게 5가 5보다 크냐? 이 소리죠? 저 5가 5보다 커요? 아니지. 같기는 하지만 크지는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다. 자, 그러면은 크거나 같냐? 5가 5보다 크거나 같냐? 크진 않아요, 분명히. 근데 같잖아. 크거나 같냐 물어봤으니까 둘 중에 하나 만족시키니까 얘는 참. 그래서 얘는 1값이 리턴이 된다. 작냐죠, 작냐? 7이 7보다 작냐? 아니죠. 같긴 하지만 작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false, 0값이 떨어지는 거고. 작거나 같냐? 7이 7보다 작거나 같냐? 작진 않지만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값이 떨어지게 된다. 이게 관계연산자예요. 이 좌변하고 우변하고 어떤 상태이냐, 같냐, 같지 않냐, 크냐, 크지 않냐, 작냐, 작지 않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관계 연산자이다. 어렵지 않아요. 자, 논리 연산 보도록 할게요. 자, 논리 연산 같은 경우에는 비트를 논리하는 거예요. 비트를. 그래서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낫이에요. 낫.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9라는 값은 값이 있는 거죠. 값이 있는 것을 부정해 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값이 없는 게돼 버린다. 그래서 얘는 0값이 나오게 돼요. 자, AND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값이 참일 때만 이쪽에 있는 좌항의 값하고 이쪽에 있는 우항의 값이 둘다 참일 때만 1일 때만 1인 거예요. 1, 0이다. 그럼 0이에요. 0, 1이다. 그럼 0이에요. 왜? 두 개가 전부 다 참이어야지 참값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AND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값이 같은 그 참값일 때 그때만 참값을 가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봤죠? 9. 얘는 값이 있잖아. 값이 있으면 참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을 거짓시켜버리는 거예요. 참을 낫시켜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과값이 0이다. 자, 엔드 보게 되면은 3이 3보다 크거나 같냐? 참 거짓? 참이잖아, 참. 크진 않지만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참이야. 자, 우측 보도록 할게요. 우변 보면은 3이 3보다 크냐라고 그랬어요. 3이 3보다 크냐? 아니죠. 같지만 크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0이다. 1하고 0하고 AND 시키면 뭐다? 0이다. 둘다 참일 때, 둘다 1, 1일 때만 1인데, 1, 0이기 때문에 얘는 거짓. 0이 된다. 오케이. 자, 다음. 5화. 짝대기 두개 같은 경우에는 5화예요. 자, 얘가 참이고, 얘가 뭐 거짓이다. 그럼 얘는 참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거. 그게 바로 5화다. 5화. 자, 보면, 5가 5보다 크냐라고 그랬어요. 크지 않죠? 같지만 크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에요. 자, 5가 5보다 크거나 같냐? 크진 않지만 같잖아.
같으니까 얘는 참이다. 이걸 오화 연산해 버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인 거라. 둘 중에 하나만 참이기 때문에 얘는 참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참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래서 관계연산하고 논리연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건문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 if문. 단순하게 여기에 조건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날씨가 비냐, 비랑 같으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 조건문을 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 자체를 타진 않는 거예요. 자,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 블록, 중괄호 블록 안에 있는 요 구문을 수행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중괄호 블록 자체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게 그냥 단순 if문이에요. 자, if-else문 보도록 할게요. if-else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자, 조건에 맞으면은 여기 있는 블록, 응? if 다음에 있는 여기 있는 블록을 수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 날씨가 비가 오지 않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else 구문, 여기를 수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if 안에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만족하면은 조건이 만족할 때의 처리, 요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else 구문으로 빠져가지고 조건이 아닐 때의 처리,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다중 if문 보도록 할게요. 다중 if 같은 경우에는 if를 여러 개 쓴 거예요. if else를 여러 개 쓴 거다. 자, if 조건. 여기에 만족을 하면은 여기 있는 걸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만약에 여기 조건을 만족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수행 안 하는 거야. 자, 근데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어. 그럼 다음 조건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else 아니면 if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조건에 만족하냐? 그럼 여기 있는 조건에 만족하면 요거를 수행하는 거고. 자, 다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럼 여기 있는 조건을 수행을 하는 거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만약에 여기 있는 조건이 만족을 했어요. 만족을 하면은 요것만 수행하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한다? 수행하지 않는다. 그냥 이게 큰 하나의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조건 1이 만족을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한다? 다음으로 떨어져가지고 else if를 수행한다. 여기 조건이 맞았어.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수행하게 되는 거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 else에 있는 구문을 수행을 해주게 된다. 오케이. if 구문하고 그리고 if else문 그리고 다중 if 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렵지 않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7년 국회 사무처 9급 컴퓨터 1반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아래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해가지고 메인 함수 보니까는 i는 3이고 j는 3이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떤 값을 출력하는 거죠? printf 해가지고 어떤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를 메인 함수만 딱 따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t i는 3 했어요. 그럼 i라는 공간이 메모리에 어딘가에 i라는 공간이 생길 거고 여기 3 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nt j는 4 했어요. 그럼 j라는 공간이 생길 거고 여기에 4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f문 보니까는 여기가 end네? 어? end예요. 그럼 좌항하고 우항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좌항 먼저 보니까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 i가 있어. 자, 플러스 플러스 i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플러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먼저 해주는 거죠. 자, 플러스 플러스 앞에 있으니까 이식을 수행하기 전에 i 값을 어떻게 해라? 1 증가시켜라. 그럼 i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4 값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뒤에 있으니까 j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하기 전에 먼저 비교를 하게 된다. 여기 있는 4 값하고 i는 1 증가시켰으니까 크냐? j에 있는 4 값하고 참 거짓이잖아, 거짓. 어? 4는 4보다 크지 않으니까. 오케이? 같지만 크지 않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출력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요거를 수행해서 얘가 거짓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지. J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그래서 J가 3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연산을 봤더니 엔드야, 엔드.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어야지 요거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거짓 나왔어. 그럼 얘는 아예 수행을 안 해버려요. 할 필요가 없잖아. 얘에서 0 나왔으면은, 얘가 0 나왔으면은 여기 있는 걸 수행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것만 수행하고 바로 빠지게 돼요. 어디로? else로. 우리 아까 if 배웠잖아요. if, else. 자, if의 조건이, 여기 있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else로 바로 빠지게 된다. 자, else 한번 보면은 else 안에서 자, 여기는 4하고 3하고 다 지우고 여기는 4가 있고 여기는 3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else 구문 보니까 j에다가 이 공간에다가 i 마이너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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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였어요. 자, 그러면은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J. 자, 요거를 수행하는 건데,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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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를 먼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얘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수행하기 전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다. 그럼 J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J 값은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현재 있는 I 값에 4, 마이너스 2를 해주는 거야. 그럼 값이 얼마죠? 2잖아, 2. 자, 이 값을 어디다 넣어? J에다 집어넣는데요. 그럼 J에는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줘야지. 2이 끝났으니까 I, 마이너스 J가 끝났으니까 I,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3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printf, %d, I 값을 출력해라 라고 그랬으니까 I 값 얼마? 3이잖아, 3. 그래서 3을 출력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오케이? 다시 한번.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는 3 했어요. 그럼 i에 3 들어가 있고 j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죠? 4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if 조건식을 봤더니 여기 end 연산이 있고 좌항과 우항을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는 플러스 플러스 i, i가 크냐? j 마이너스 마이너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수행을 해야 될 때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건 뭐라고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요. 근데 여기는 앞에 플러스 플러스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i 플러스 플러스를 해줘가지고 i 값은 4가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4가 j에 지금 얼마 있죠? 4보다 크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나중에 해야 되니까. 오케이? 얘가 4가 4보다 크냐? 아니죠. 얘는 거짓이잖아. 4하고 4하고 같이 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결과값이 0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J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J 값은 3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에는 4가 들어가 있고 J에는 3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다. 자, 그리고 옆에를 보니까 AND예요. 자, AND는 뭐라고요? 1하고 2하고 둘 다 1이어야지 수행을 하는 건데 이미 앞에서 0이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한다? 뒤에 있는 건 아예 수행을 해버리지 않는다. 오케이? 만약에 여기가 5하다. 5하면 해야죠. 5하면 해야 되는데 여기가 AND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 않는다. 자,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여기에는 4가 들어가 있고 여긴 3이 들어가 있어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얘가 0 나왔기 때문에 그럼 else로 빠지는 거야. else로 갔더니 i,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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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자, 이렇게 해줬어요.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i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나중에 이 마이너스 연산을 한 다음에 1을 빼겠다라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j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연산을 하기 전에 1 마이너스 시켜주겠다라는 거라. 그럼 j값을 1 마이너스 시켜줬어. 그럼 j값 얼마?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i값 그대로 두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럼 i에 얼마 있어? 4 있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에 얼마 있어요? 2 있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먼저 했으니까 그럼 값이 얼마예요? 2잖아. 자, 이 값을 어디다 넣어라? J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J에는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I 값이 3이 이렇게 되는 거죠. 3이.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출력을 시키게 되면은 I 값을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3이라는 결과 값이 출력이 돼요. J까지 출력하라고 그랬으면은 3하고 2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 3이라는 결과 값이 출력이 된다. 찬찬히 잘 보셔야 돼요. 플러스 플러스가 어디에 있는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어디에 있는지, 앞에 있으면 이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증가시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연산이 끝나고 나면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 요거를 정말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거 진짜 헷갈리는 문제예요. 나중에 시험장에서 진짜 플러스 플러스 막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이런 문제 나오면은 정말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찬찬히 한 문제씩 보시는 게 좋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관계연산하고 논리연산하고 그리고 if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연산자, 어떤 연산자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처럼 플러스 플러스 어디 있는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디 있는지 요거 찾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틀리지 않고 꼭 맞추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